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강조하며 이 합리적 수준의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화요일 웨스트 서버브 엘진의 총격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 북서부 지역에서 SUV 차량 한 대가 골든너겟 레스토랑으로 충돌해 한 명이 부상당하는 사건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뉴스를 소개합니다. PGA 랭킹 33위 케빈 나 선수가 갑작스런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한국 TV조선 프로그램인 아내의 맛에 출연한다는 예고 영상이 나오자마자 케빈 선수의 과거 파혼 이력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또 화제가 된 것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KBC 뉴스부상공입니다. 먼저 오늘 들어와 있는 첫 소식입니다. 어제 화요일 웨스트 서버브 엘진의 총격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했습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플리로드 드라이브 1200블럭에서 한 명이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발견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화요일 노스교회 로즈몬트 인근에서 차량이 개울에 빠지는 사고 발생했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두 명을 구조한 뒤 병원에 이송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48분경 신고를 받고 글렌레이크 스트리트와 리버로드로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타고 있던 두 명은 구조돼 현재 입원 중인 것으로 덧붙였습니다. 오늘 아침 북서부 지역에서 SUV 차량 한 대가 골든너겟 레스토랑으로 충돌해 한 명이 부상당하는 사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오늘 아침 7시 40분경 발생했습니다. 한 SUV 차량이 갑자기 급속도로 레스토랑으로 충돌해 차량의 반이 해당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또 부상자가 충돌한 SUV의 운전자인지 아니면 레스토랑 안에 있던 시민인지는 현재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장 공포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거나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장소를 두려워해 이를 회피하게 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질환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광장 공포증이 정확히 무엇인지 예방법 자세한 소식 권정민 인턴 기자입니다. 광장 공포증은 그 이름만 봐서는 광장과 같은 넓은 곳에서의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질환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광장공포증에서 두려움의 대상은 단순히 넓은 장소가 아니라 도움을 받거나 즉시 탈출하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즉각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장소를 두려워해 이를 회피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장소에 대한 불편함 중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 안, 비행기, 영화관 등의 장소가 답답함과 불편함을 유발하게 되고 더 나아가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은 밀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황장애 동반해서 나타나기 쉬운 질환이라고 전했습니다. 광장공포증 겪는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회피인데요. 하지만 피하는 것이 결코 정답은 아니라고 합니다. 광장공포증을 비롯해 여러 불안장애의 치료 중 가장 핵심인 건 결국 불안의 대상을 피하는 것이 아닌 마주하기, 바로 직면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불안의 대상에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을 느끼는데요.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불편함을 느끼는 장소들을 나열하고 약한 불편함에서 가장 불편한 수준까지 순위를 매겨보는 일입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불편함을 느끼는 장소들을 나열하고 약한 불편함에서 가장 불편한 수준까지 순위를 매겨보는 일입니다. 그러고 나면 가장 덜 불편한 장소에서 점차적으로 견디는 시간을 늘려보는 것이 극복을 위한 방법입니다. 불안을 마주하기 위해 그 불편함도 결국 흘러간다고 마음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KBC 뉴스 권정민 인턴 기자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을 소개하는 코너 오늘의 사진입니다. 시카고 도심에서
미셸 오바마가 전통 한복을 입은 그래피티 벽화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벽화 속 미셸 오바마는 커다란 보름달을 배경으로 진회색 고름에 흰색 끝동이 달린 자주색 저고리와 은색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이 벽화는 3년 전부터 LA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한국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심찬양 씨가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제작한 뒤에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강조하며 비합리적 수준의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오는 9일 정경두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대폭 증액 요구를 담은 청구서를 제출할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 원으로 하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볼 때 미군 주둔군의 방위비 분담액이 너무 적다는 인식에 따라서 대대적인 인상 압박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세계 최고 항공사 4위의 이름을 올린 홍콩의 캐세이 퍼시픽 항공에서 기내 CCTV로 승객들을 감시한 것이 밝혀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6일 CNN은 지난 7월 캐세이 퍼시픽 항공이 발표된 개인정보 보호 정책 중 기내 설치된 카메라로 탑승객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세이 퍼시픽은 기내 승객들의 사진을 수집해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사용과 이들이 비행 중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 맞춤화를 통해서 기내에서 승객들의 경험을 향상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라고 전하며 카메라가 불순한 의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보다 이를 통해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이익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렴한 가격, 신선한 야채로 바쁜 직장인들,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샌드위치 가게 서브웨이에서 채소로만 만든 밋볼을 출시할 계획을 발표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서브웨이 측은 비욘드 미트 측과 협력해 다음 달부터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685곳의 매장에서 야채로 만든 밋볼 샌드위치를 한정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브웨이 측은 이번 신메뉴가 환경과 건강을 위해 이러한 식품 개발에 힘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던킨도나츠와 버거킹을 포함한 여러 곳의 식품 회사 측이 고기를 대체한 채소 패티 메뉴를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뉴스 소개합니다. PGA 세계 랭킹 33위 케빈 나 선수가 갑작스런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한국 TV 조선 프로그램인 아내의 맛에 출연한다는 예고 영상이 나오자마자 케빈 선수의 과거 파혼 이력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또 화제가 된 겁니다. 4년 전 약혼녀와 파혼 과정에서 소송까지 겪은 일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윤찬송 기자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 6일 한국 프로그램 아내의 맛에서는 결혼 4년 차 케빈 선수의 라스베가스 생활이 공개됐습니다. 이날 케빈 나 부부는 딸과 함께 전 세계의 의전 차량까지 타고 등장해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일부러 화려한 삶을 연출하면서 출연진들에게 상류층 삶의 모습을 그려내 많은 비난을 받아오던 아내의 맛 프로가 이번에는 출연진 케빈 나의 과거 이력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4년 전 이슈화됐던 케빈 나의 약혼자 파혼과 관련한 사생활 폭로가 또다시 논란이 되면서 이번 출연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케빈 나와 전 약혼녀 A씨는 결혼정보 회사에서 만나 약혼 후 1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로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은 서울의 유명 호텔에서 약혼식을 올리며 케빈 나의 부모님 집에서 동거하며 혼인생활을 시작했고 골프 투어에도 동반자로 늘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전 약혼녀 A씨에 따르면 결혼 한 달 전 상견례까지 마친 상태에서 케빈 나로부터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1년 6개월간 케빈 나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자신은 성노예의 삶을 살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케빈 나가 자신이 실증나자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를 해 버림받은 기분이 든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이후 2015년 재판부는 케빈 나에게 총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케빈 나는 잘못된 사실관계라며 이 같은 논란에 대한 정확한 입장 표명을 내놨습니다. 케빈 나 측은 당시 자신과 부모님이 악화한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즉시 국내에 입국해 전 약혼녀와 그 부모님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대화를 녹음하는 상대와는 더는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과하고 파혼 의사를 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약혼녀가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골프대회장에서 시위하는 등으로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인신공격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내와 아이들이 허위 사실로부터 피해받는 것을 막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실이 어찌됐든 과거의 일이 현재를 발목 잡는 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KBC 뉴스 임찬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울종합복지관 홈케어 프로그램 담당자 김진희입니다. 오늘은 홈케어 프로그램 두 번째 시간으로 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 가지 홈케어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정부 보조 홈케어 서비스입니다. 1979년에 일리노이 노인국에서 시작된 주정부 보조 홈케어 프로그램은 4대 지역 복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수혜 자격에 부합한 연장자들에게 무료로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수혜 자격은 60세 이상 일리노이 거주자,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분의 과세 자산 1인당 연간 17,500불 이하에 몸이 불편하여 집에서 혼자 지내시기에 제한이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주정부 기관의 건강 상태 측정 인터뷰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의 종류와 시간이 결정됩니다. 인터뷰 날에는 복용하는 약과 처방전, 그리고 은행 어카운트 밸런스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고 소셜카드와 필요에 따라서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카드를 준비해 주시고 서플멘탈 인슈어런스가 있으신 분은 인터뷰하는 사람이 보험카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프라이빗 홈케어 서비스입니다. 주정부 보조 홈케어 서비스 수혜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장자들에게 일리노이 보건국 라이센스를 통해 프라이빗 페이로 서비스가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혜 자격은 나이, 체류 신분, 수입에 관계없이 홈케어 서비스가 필요한 분이시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울 홈케어 부서에서 실시하는 건강 상태 측정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수혜자와 서비스의 종류와 시간 조절이 가능합니다. 한울의 프라이빗 홈케어 서비스는 2017년에 보건국에서 승인을 받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으신 분, 말기 암 환자분, 부모님에게 한국 음식을 제공해 드리고 싶은 2세 자녀의 요청, 치매가 있으신 부모님을 24시간 케어하고 있는 2세 자녀의 공동 케어 요청 등의 다양한 이야기들로 지금까지 17분의 프라이빗 홈케어 서비스가 진행되었고 현재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정말 무수히 많은 케어 기버 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편하고 가장 중요한 한국 음식을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한울 프라이빗 홈케어 서비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의하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홈케어 서비스 신청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930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시카고 한인회에서 제74주년 광복절 행사 기념식을 시행합니다. 8월 15일 오후 7시 시카고 원약 장로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시카고 한인 여성의 가을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회원부에서는 수요 라인 댄스와 수요 폭 댄스가 진행되며 교육부에서는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 좋은 부모 아카데미, 추석 행사 등이 준비됩니다. 또한 문화부에서는 기금 모금 행사가 계획 중입니다. 이외에도 합창부, 골든클럽, 봉사부, 여성 코너와 영 프로페셔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행사는 2019년 가을 정기이사회 그리고 연말 갈라 디너쇼가 있습니다. 한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복지관 각 지점마다 맛있고 영양가 있는 연장자 점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상담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책임집니다. 이외에도 레익 사무소에서는 점심 프로그램, 금요일 음악 프로그램, 시민권 인터뷰 준비 수업과 마음스 북카페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부 사무소에서는 라인 댄스, 시민권 영어 수업, 메모리 카페와 스마트폰 클래스가 마련되어 있으며 시카고 사무소에서는 컴퓨터, 영어 수업, 노래 교실 등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KBC 제공 날씨 정보입니다. 사흘간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8일 목요일 맑고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9일 금요일도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 64도입니다. 10일 토요일 약간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 67도입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1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입니다. 이상 KBC 제공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내드린 뉴스 구상공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